경찰과 소방 등 현장 대원들은 술에 취한 시민들을 상대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치자를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목포의 한 유흥가 거리. 술에 취해 넘어진 뒤 인도에 앉아 있는 한 남성에게 소방 구급대원이 다가갑니다. 사람이랑 한번 재볼게요.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접근하는 순간 남성이 소방 구급대원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립니다. 나 인정할게요. 아니요, 이유는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려고 다가갔었는데 이렇게 한대 맞은 거라서.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행은 함께 있던 경찰에게도 마찬가지. 최근 4년 동안 소방관들이 구조자 등에게 폭행당한 사례는 확인된 것만 19건. 가해자 75%가 음주 상태였을 만큼 경찰과 소방관들이 주치자들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남성을 겨우 순찰차에 태워보지만 거주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인근을 수차례 맴돕니다. 경찰관 4명이 지금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저희 주거지도 말씀 안 하시고 이름도 제대로 말씀 안 하시고 여기까지 계속 뺑뺑 돌다가 왔는데. 대부분 현장 대원들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잦아 처리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 욕설,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지만 일선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입건 대신 업무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네들이 뭔데 나와서 이제 나한테 이제 들어가라 말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에서 접수된 주취자 신고는 5만 3천여 건, 하루 평균 30건이 넘습니다. 주취자를 상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소방과 경찰 등 현장 대원들의 노고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